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ST 공연의 첫 번째 페이지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은 표서진, 이현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슬슬 ST로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1학기 ST7의 여름 정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ST7 공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서진씨, 저희 공연 티켓팅이 22초 만에 마감되었다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만큼 저희 S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것 같으니 그 열정 함성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다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벤트인 인스타 스토리 이벤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ST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고요. 오늘 자정까지 공연과 관련된 스토리를 ST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랜덤으로 상품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비공개 계정은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공개 계정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럼 이제 공연을 슬슬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기대되시나요? 네! 네, 그 전에 공연을 하는 중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에 방해되지 않게 공연장 내에서는 핸드폰을 모두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저희 ST 부원들이 호응을 유도하면 누구보다 힘차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다들 도와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번 정기공연 타이틀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ST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그에 걸맞는 노래가 딱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바로 애새끼들의 무대인데요. 아니, 서진씨,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죠. 애새끼가 아니라 ST 새내기라는 의미로 애새기랍니다. 우리 애새기들의 첫 무대인 만큼 큰 박수로 호응 부탁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들어보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두 번째 순서를 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팀입니다. 저희가 첫 공연이기도 하고 앞에 한패들 무대를 너무 잘해서 긴장이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큰 호응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해주실 거죠? 그리고 여행 다들 잘 아시죠? 여행의 후렴 부분인 이 부분을 크게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 조절을 부를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fly 난 숨을 쉬어 와 아 아 와 아 아 와 아 아 아 이 부분을 본 무대에서도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ST로의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마이오스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나 미쳤어 나 떠날 거야 나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New York City 늘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와
역시 애새기의 무대라 풋풋하고 상큼하네요. 다음 곡은 뭔가요, 현아 씨? 네, 다음 곡도 만만치 않게 신나는 곡으로 ST의 청량 보컬 서연이와 딱 맞는 하이틴스러운 노래인데요. 무슨 노래인가요? 바로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세 번째로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래요. Shut Up and Dance 한글로 하면 뭐죠? 네, 닥치고 춤이나 철을 이게 Walk the Band 밴드의 Walk the Moon 밴드의 한 사람이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어떤 여자가 닥치고 춤이나 추자라는 말을 듣고 운명이다 싶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신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엄청 아끼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즐기기엔 너무 아까운 곡이라 일어나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는 이 곡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절을 들려드리고 어디서 찔지 보여드릴게요. 그 2절 때 제가 신호를 주시면 같이 일어나서 좀 좁긴 하지만 듬치듬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즐길 준비는 하고 오셨죠? 네! 네. 해주셨을 거라 믿고 준비됐나? 'Cause I call crimson night, held on to the base.
역시 하이틴 그 자체. 네, 다음 곡도 애새기들의 무대인데요. 정기 모임에서 저희 동방을 클럽으로 바꿔놓았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인데요. 관객 여러분들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함께 연습해볼까요?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같이 연습해보겠습니다. 와우 Lucky Strike. 네, 이렇게 끝나는 곡인데요. 다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go. 와.
애색이 폼 미쳤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서진 씨는 열심히 다음 무대를 준비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혹시 밤새 잠 못 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ST 부원들은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밤새 잠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ST의 국보인 구균성이 부르는 카더가든의 밤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카더가든의 밤새를 부르게 된 구균성이고요. 네. 네, 그럼 잘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밤새 연습한 밤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정우진 씨 첫 무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떨려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네. 다음 노래는 락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 하나죠. 저희가 또 교육유대 최강 락밴드 S7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저희 세터 무대에 이어서 전공까지 뒤집으러 온 최원준이 부르는 YB의 박하사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사탕 부르게 된 최원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나요? 네! 우리 한번 신나게 돌아가고 싶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씨. 못할 것 같아. 미안. 아. 와, 저희 락 온주에 지리지 않아요? 나 돌아갈. 네네, 진정해주시고요. 네, 다음 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초록 원피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 설마 백일인의 스퀘어?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ST의 감성 보컬이 부르는 백일인의 스퀘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스퀘어를 부르게 된 박기혁입니다. 사실 이 곡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노래를 불러도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럼 제 스타일로 잘 녹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저희 감성 보컬 엄청 멋있지 않아요? 네! 남자인 저도 반할 뻔했는데요. 인스타 아이디는 직접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분위기를 환기할 겸 첫 번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네, 폼에도 설명했지만 교행교대 학우들에게만 참여 된다는 점 양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는 ST를 맞춰라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 하나 둘 셋 하며 손을 드셔서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AST 부원은 총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아, 먼저 들고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주시고 회장님 여기 와서 한번 봐주실래요? 안 보여가지고. 네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누구? 아, 일어나실래요? 네. 총 몇 명일까요? 33명이요. 아, 진짜 아쉬운데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꽃다발 분. 총 몇 명일까요? 아이고, 네. 22명 전장입니다! 네, 이걸로. 아, 근데 전 회장님이 받는 건 좀 그러니까 다른 문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 ST에는 많은 과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데 총 몇 개의 과가 속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14개의 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일곱 개. 아, 아쉽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업다운? 오케이. 다운. 자, 하나, 둘, 셋! 저기 있는 분? 네네, 다섯 개요. 업! 자, 내려주시고 한번 제대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저분 몇 개예요? 네네, 다운! 하나, 둘, 셋! 저기 업! 가위바위보. 저한테 가위바위보 이기신 사람한테. 자, 저를 이기면 됩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둘이 가위바위보 보세요. 아, 세 명이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몇 명일까요? 두 명이었어? 네, 아빠네였어. 진 거 아니야? 아, 제가 못 봤어. 아, 그럼 아홉 개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이벤트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곡은 작년 전공에서는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101 버전의 안티프리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연습할 때 제가 들어보았는데 청량 보컬 윤지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베게린의 안티프리즈라는 곡을 부를 건데 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 작년에는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를 불렀었는데 저는 베게린 버전으로 또 다르게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어둠 속으로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속에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서 비만 내려서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서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불네.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우리 둘은 알아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에 모래까지 녹일 거야. 지붕 이랑 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숨이 막힐 것 같이 차가웠던 공기 속에 너의 추억 속에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 현아 씨 드럼 실력이 상당하시던데요? 저희 모든 세션이 너무 다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다음 노래는 저희 이번 전공의 유일한 듀엣곡인데요. 그것도
그것도 우리 2, 3 애새기들의 듀엣이라니. 너무 설레는데요.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싹스레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들어보시죠. 여러분 또 뵙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이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박수를 크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할까요? 네. 빠져버린 너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빼빼빼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너무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가져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이미 헤져나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밤에 너와 나 단둘이 취해서 노래하며 자꾸 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시간의 강을 건너 꿈마다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잘해도 되는 건가요? SC 보컬은 전부 그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백 전문 보컬이 또 고백을 한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고백을 해서 혼내줄지. 오늘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으로 구견성이 혼내준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아, 네, 고백 전문 보컬 구균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자, 박수 한번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인데요. 다들 아시나요? 네. 그러면 후렴구 나오면 다 같이 부를 준비 됐나요? 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네. 시작하시죠.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널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처 입은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인 채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붙여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것만 같아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붙여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기타 마지막은 다 같이 부를까요?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가는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다 같이 역시 고백 전문가라 그런지 마음이 절절해지네요. 다음은 벌써 1부의 마지막 곡인데요. 저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는데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어? 근데 현아씨 어디 갔죠? 아 맞네. 맞네 준비하러 갔네요. 루시의 맞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고를 곡은 루시의 만데인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경쾌하고 신나는 곡이니까 다 같이 즐기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인 만데를 외쳐주셔야 돼요. 박자는 하나, 둘, 만데고요. 타이밍은 좀 늦었지만 맞네. 아,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부를 즐겨주신 만큼 2부도 즐겨주실 거죠? 그러면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번 이벤트도 경인교대 학우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장할 때 받은 손목 띠지 잘 착용하고 계시죠? 네. 띠지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랜덤으로 숫자를 뽑을 건데요. 자기 번호가 뽑힌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뽑을 사람은 저희 이번 SE 회장님, 이지행 회장님 뽑겠습니다. 자, 몇 번이 나왔나요? 66이요. 66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번에는 20학번 회장님이었던 전 회장님 뽑아보겠습니다. 1번 뽑을게요. 일단 앞으로 나와. 17번. 17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다음은 저 19학번 전 회장이었던 선배님이 뽑겠습니다. 몇 번이신가요? 44번! 44번! 44번 없죠? 오케이, 다시. 자, 다시 뽑겠습니다. 자, 몇 번인가요? 39번!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이크 주시네 일로 와 주실래요? 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국어교육과 2학번 고은영이고요. 오늘 같은 과 동기 다은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와! 그러면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한마디 해주세요. 국어과 햇살 공주 다은아, 오늘 공연 너무 잘 봤어. 이쁘도 기대할게. 와! 그럼 내려가셔서 이제 상품 증정하지 하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주세요. 네, 컴퓨터 교육과 21학번 추민서입니다. 저는 컴퓨터 교육과 김채원, 송윤서, 권도윤, 최혜진 응원하러 왔고요. 국어 교육과 박아진 응원하러 왔습니다. 와. 그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남은 공연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21학번 신수빈이고 오늘은 여기 있는 국어과 최강의 베이시스트 박아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상품 받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씨, 2부의 첫 곡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2부는 ST와 아이유가 두 곡을 연달아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곡은 지난달 인천 캠퍼스 거리제에서 했던 곡이기도 한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거리제와는 다르게 또 새롭게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와, 기대되는데요. 첫 곡 아이유의 블루밍과 있잖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부를 곡은 블루밍과 있잖아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노래에 꽃 한 송이를 너에게 보낸다는 내용의 가사가 정말 많은데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가 보고 싶은 나의 손맘을 담아 이모티콘의 나눔 속에 달라지는 날 밀려가는 순위를 알까
A one, a two, a one, two, three, go! 역시 ST의 아이유.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네, 다음 곡은 유메세포들 OST인데요. 현아 씨, 유메세포들 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다음 노래가 유메세포들 OST 중에 제 최애랍니다. 와, 진짜요? 저는 연습 때 듣고 보컬과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답니다. 그럼 검정 치마의 링링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검정 치마의 링링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검정 치마의 노래가 느낌 살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내게 말해줄래. 넌 아무것도 못 들었어. 작은 불이 꺼진 거야. 이젠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순간을 알 수 있었어. 설렘도 식어지면 때가 온 거야. Ring ring 슬픈 표정 짓지 마. 내 경계 없는 맘에 수상한 그런 설계가 없어. Ring ring 내게 가려하지 마. 연약한 표정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시 내게 말해줄래.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늘 새로운 걸 찾는데도 지난 날을 계속 기억날걸. 우리 추락할 거야. 어지러운 눈은 낮잖아. Ring ring 나는 정말 바보야. 나만큼 너를 사랑해주니 그런 사람이 없어. Ring ring 너는 알게 될 거야. 평범한 너는 여러분, 저희 감성 보컬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음도 이어서 여러분의 싱글을 올릴 발라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띵곡이죠?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들어보시죠. 마이러브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고 모르시더라도 듣다 보면 아 하고 아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네, 잔잔하고 힐링되는 노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띵곡 오브 띵곡이네요. 노래 호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뭉클해졌답니다. 역시 ST 관객 마이럽. 선우 씨 지금 영혼을 담고 말하고 있는 건 맞죠? 저희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이벤트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이벤트는 ST로 삼행시 짓기입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 큰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ST로 삼행시를 지을 두 명. 여러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와! 저희가 그러면 ST를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A! A. 우와! 하나, 둘, 셋. 스! 우와! 하나, 둘, 셋. T! T야? 나 ST야.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 증정해 가시면 됩니다. 저 혹시 한 사람 더 있나요? 한 분 더 있나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자, 특별히 마이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 ST는 하나, 둘, 셋. 스! 수상에서 제일. 하나, 둘, 셋. 티! 티티 큐티 프리티 ST! 네, 좋았습니다. 네, 나중에 상품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저희 이벤트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저희가 가장 좋은 상품을 마지막에 남겨놨습니다. 저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남은 분만 지금 손을 들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찌만 남아주세요. 가위만. 가위바위보! 보만 남아주세요. 보. 가위바위보! 주먹이 세, 아 가위바위보. 오! 오 근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받으셨던 분인데? 근데 괜찮아. 아 네 일단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아,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김수환이고 전혜원이랑 박지호 응원하러 왔습니다. 일단 상품 두 개 타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상품은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ST 부원들 모두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입니다. 네,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다음 곡은 청량 보컬 윤지와 알맞게 되게 청량하고 상큼한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아의 안틸라티스 소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부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이번 곡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인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아시는 분은 후렴구를 큰 소리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딘가 길을 떼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
사길래 까만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별자 가운데 나 태어난 곳 있을까 나는 지구인과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라 믿고 싶기도 했어 그렇게도 많던 질문과 들리지 않던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터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속삭일래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새내기인데도 모든 세션이 다 너무 잘하지 않나요? 네! 역시 우리 애새기 짱! 다음 노래는 이번 전공을 통해 저도 처음 알게 된 노래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현아씨도요? 저도 요즘 이 노래만 들어요.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하현상의 등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부를 곡은 하현상의 등대입니다. 등대는 캄캄한 밤바다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이 노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 노래를 통해서 한 학기를 열심히 버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마침 종강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등대 시작하겠습니다.
않나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노래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두 MC가 이번 노래는 모두 준비를 해야 해서 이번 곡 소개는 저희 국보컬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컬! 9, 4, 8.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자.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그 YB 밴드의 흰수염 고래인데요. 진짜 이 노래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아, 하지 말아버릴까 했는데 그럼에도 한 이유는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흰수염 고래처럼 꿈이라는 바다를 헤엄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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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 때
나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간 김수영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흰소영 고래는 잘 있나요? 아무튼 흰소영 고래처럼 거대한 희망을 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S 대표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곡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니나 들어보시죠. 되는 곡인데 또 그렇다고 잔잔한 곡이 아니라 신나는 곡이어서 되게 청량한 곡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맑은 척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대 학우 중 저희 SC 부원을 응원하기 위해 혼자라도 오신 분 있나요? 저요! 자, 아주 큰 상품 드리겠습니다. 혹시 혼자 오신 분 있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저희 ST 부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혼자라도 와주신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과학교육과 1학번 선민승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응원하시러 오셨나요? 저 과학과 최강드럼 이현아랑 홍서영이요. 네, 혹시 2학기 때도 오실 건가요? 네, 2학기 때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오시란 마음으로 저희가 2학기 정기 공연 초대장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네, 와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을 드리는 사이에 다음 곡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곡은 에어빌라빈의 스케일 오브입니다. 들어보시죠. 라빈의 노래인데 이게 가사가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엄청 재밌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데 소개해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집 가서 꼭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엄청 장황한 스토리가 있는 거입니다. 약간 요약하자면 락스타 소년과 소녀의 어긋난 사랑? 약간 그런 느낌? 꼭 찾아보세요. 나는 아는 스타.
여러분 이제 슬슬 2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즐거우신가요? 저희 다음 곡도 굉장히 신나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곡은 보컬이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막걸리나 함께 들어보시죠.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곡은 막걸리나라는 곡인데요. 후렴 부분에서 제가 헤이 누나라고 하면 우리 누나들만 아유 소리 지르시면 안 되고요. 그 막걸리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헤이 누나 막걸리나. 그리고 제가 다 같이 막걸리나. 마지막 한 번만 더 막걸리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진 씨, 막걸리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막걸리 좋아요. 네,
다음 곡은 어느덧 2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저희의 엔딩을 장식해줄 노래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 함께 손 흔들며 즐겨주세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이번에 제가 부를 곡은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곡인데 이게 가사 중에 지난 일을 화내지 말자라는 가사가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난 일에 후회를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잖아요. 네, 앞으로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삽시다. 네,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정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별로 안 아쉬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쉬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쉬울까봐 저희가 앵콜곡을 준비했습니다. 국보컬이 부릅니다. 에스로 떠난 여행. 자 여러분 이제 이 곡이 저희 ST의 마지막 곡이에요. 자 별로 안 하신다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이 곡이 마지막 곡인 만큼 약간 신난다 싶으면 일어나가지고 같이 코러스 해주면 됩니다. 아 지금 일어나실 필요 없고요. 이따가 노래 재밌다 싶으시면. 네. 자 그리고 혹시 다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난 여행 다들 아시나요? 네! 그러면 그 혹시 코러스도 아시나요? 네! 어? 이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무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자, 현아 박자 주세요.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나무니까 소리 익은 기타 You're my melody 어린 왕자 You're my melody 찾아 떠날래 낮에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풀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끌어넘친 태양은 부글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선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re my melody 어린 왕자 You're my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춤을 추어 알게 될 거야. It's for my life, for my life. 찾아오는 전국에 지지 않을 너를 알게 될 거야. 기타! 나는 사랑보다 춤을 추어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for my life. 찾아 우리 전국에 지지 않을 너를 알게 될 거야. 에스티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 에스티였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학기에 또 봬요. 진짜 에스티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고생들 집 가서 공부해야죠 이제. 아이고 현아 막. 오케이. 이것으로 진짜 저희 ST 여름 정기 공연 ST로 떠난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포토 타임을 가질 건데 저희 SC 부원들끼리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포토 타임이 있을 예정이니 부원들과 사진 찍을 사람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1, 2, 2, 3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